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오늘은 만들기도 쉽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장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양파를 손질해 줄 건데요. 양파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저는 오늘 적색 양파와 일반 양파를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야채가 가지는 색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 아시죠? 보라색의 야채 섭취하는 데는 제한적이라서 이참에 적색 양파를 사용해 줄 겁니다. 만들고 나면 적색 양파에 물이 나와서 색도 예쁘게 만들어져요. 근데 적색 양파의 단점이라면 보시다시피 껍질 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까지지도 않고 자꾸 끊어져서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랄까요? 그 많던 양파는 이제 다 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이 씻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하실 일은 양파 채썰기입니다. 깨끗이 씻으신 양파를 곱게 곱게 채를 쳐주세요. 그 많던 양파들 채썰기 성공! 이제부터 하실 일은 준비한 깨끗한 통에 양파를 한 겹 깔아주시고 그 위에 천일염을 적당히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양파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식초를 양파가 있는 위치까지 부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할 식초는 애플사이다 비네거예요. 애플사이다 비네거가 없는 분들은 일반 천연 식초를 사용하시면 돼요. 양조 식초, 화학적인 식초보다는 천연 식초 쓰시는 것을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꿀을 넣어줄 거예요. 일반적인 레시피에서는 양파 큰 것 한 개 또는 두 개에 꿀 한 스푼을 추천하고 있지만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사용한 양파 양에서 꿀 세 스푼 넣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넣는 꿀의 용도는 단맛을 내기 위한 용도보다는 발효균의 먹이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꿀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양파 고유의 단맛이 있어서 그렇게 맵거나 또는 식초의 맛이 강하게 시지도 않습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된 양파 초절임은 실온에서 하루를 숙성시킨 뒤 냉장고에서 5일 동안 보관한 뒤 먹으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날 아침 양파 초절임의 모습입니다. 적 양파의 색이 나와서 좀 분홍색으로 이뻐졌죠? 발효식품의 경우 국물에 좋은 유익균들이 많으니까 국물도 놓치지 마시고 드세요.